나가. 아가, 누가 이렇게 거꾸로 가 있었어? 고기 안 아파? 아,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꺼내줄게. 엄마 꺼내줄게. 엄마 사랑해. 기저귀 먼저 살자. 숲속에 가라야 산새들이 속삭이 는게 숲속에 가라야 산새들이 속삭이 는게 너 배고프지? 기저귀 갈 때 뒤집기 좀 하지 마. 꼰대기 그냥 꼰대기 찍을 수도 없고 꼰대기 얼마나 귀여운지. 뭐해? 이와 다시 와. 아무래도 집에만 있고 육아 브이로그는 매일매일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회사 다닐 때에는 그 이제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서 카메라를 켜고 뭐 이제 출근하면서 켜고 이제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쉬웠는데 지금은 사실 매일이 똑같아요. 매일이 똑같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찍는 나 자신도 별로 뭐 찍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카메라를 잘 안 켜게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애기 보면서 카메라 켜는 것도 조금 정신이 없어서 못 켜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매일매일 못 찍다가 어제 제가 그 인스타로 제가 사실 브이로그 찍어놓은 게 없어서 제 인스타 팔로워분들한테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어떤 영상이 좋을까 하고 이제 투표하는 그런 스토리를 올렸는데 일단 브이로그 그리고 라디오처럼 이제 요즘 제 근황과 뭐 이제 출산 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뭐 제 생각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랑 Q&A 영상 이렇게 세 가지 보기 해가지고 투표하기 했는데 브이로그가 엄청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제가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브이로그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뭐 Q&A도 좋고 뭐 하지만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오늘 내일 브이로그를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브이로그를 안 찍는 동안에 새로 생긴 장난감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수 요즘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얘를 먼저 태워요. 왜냐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환기도 시키고 뭐 이수 자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놀아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딱 태워놓고 저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3단계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수가 지금 140, 오늘이 9일이거든요? 그 영유아 검진에서도 크게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발이 원래 보통 안 닿는데요.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친구들도. 3단계에 발이 닿냐고. 이수는 소설을 좀 빨리 시작했고 좋아해요. 근데 얘 잠자리를 좋아해요. 잠자리. 다 그렇더라고요. 이 잠자리에 집착하더라고요. 이 잠자리를 치발기예요. 치발기. 그래서 얘를 깨무는 거 제일 좋아해요. 맨날 얘랑 싸워요. 소리 지르면서. 얘는 당근마켓에서 상태 좋은 걸로 25,000원에 구매했어요. 완전 득템했죠. 알그 좋아요. 알그 좋아요. 보통 배여 하는데 당근에 또 저렴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저는 샀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 몇 개 보여드리자면 따단! 요 빗보. 빗보라는 건데 피셔프라이스라고 이제 장난감 회사 장난감이에요. 근데 얘가 춤추는 장난감. 춤추고 회하자. 난 같이 배워봐. 이런 기능도 있고. 영어 버전으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이수 바보.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근데 이수가 아직 이거 많이 안 좋아해요. 이거는 별로 안 쳐다봐요. 이것도 당근마켓에서 18,000원. 18,000원 주고 샀고. 아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에듀테이블 진짜 국민 아이템인데 진짜 요거는 빨리 사는 게 이득일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조절 다 가능해서 누워있을 때도 볼 수 있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수가 이거 진짜 잘 봐요. 엄청 집중력 있게 보고. 그리고 이거 살 때 보니까 어떤 아기는 이걸로 다 1, 2, 3 숫자 다 떼고 뭐 가나다라 다 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집중력 있게 보고 되게 오래 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당근마켓에서. 이건 근데 거의 새 제품인데 이거 아마 그냥 새 제품 사려면 11만원으로 봤었어요 저는. 근데 4만원? 거의 새 제품. 4만원 주고 샀어요. 완전 괜찮아요. 이거 진짜 강추. 요거. 요거는 그 꼬꼬맘이라고. 얘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블루래빗 그 아이큐 베이비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이거든요. 그 아이큐 베이비라는 전집이 100일 정도 된 아이 둔 엄마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아기 토이북이랑 아이큐 베이비랑 고민 중인데 왜 아이큐 베이비 선택하셨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 그냥 이유 없고 홈쇼핑에서 그냥 아이큐 베이비 하길래 저 그맘때쯤 이제 장난감이 없고 애기 놀아주기가 제가 너무 지루해서 아 뭐라도 필요한 딱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길래 그냥 바로 지른 거거든요. 근데 좀 그냥 만족해요. 왜냐면 지금은 책보다 약간 장난감 이런 거 그냥 보는 거에 많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아닌가? 책도 뭐 중요하긴 한데 책은 조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더 좀 괜찮은 책들 전집 같은 거 사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블루래빗 아이큐 베이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인데 요거 되게 좋아해요. 요거 끊으면 막 엄청 바둥바둥 되면서 막 엄청 기뻐하고 잘 쳐다보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마 근데 이거 당품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전집으로 사는 게 훨 이득이야.
뒤에 이렇게 혼자 다녀요. 얘 막 엄청 쳐다봐. 이제 막 기기 전이나 이제 길 수 있는 아기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쟤 쫓아다니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요거랑 세트인데 요거 호루라기에요. 호루라기. 호루라기 부르면은 반응이에요. 엄청 좋죠. 제가 뭐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불면은 얘가 움직이니까 이제 멀리서도 이수랑 놀아줄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아요. 근데 좀 단품으로 사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집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집을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다른 전집이 있으시면 뭐 굳이 전집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얘도 아마 당근에 몇 개 올라오지 않았을까. 요즘에 즐겨 타는 얘만 아직 흥미가 없고 나머지 너무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어때 보이나요?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그동안에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임신 전 무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확실히 안 먹으니까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은 거죠.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울에 오고 나서 6kg가 빠졌어요. 두 달 안 돼서. 제 무게를 찾으니까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용적으로도 중요하죠. 뭐 무용적으로도 중요한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건강도 그렇고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애기 볼 때도 수월해요. 이렇게 몸이 좀 무거웠을 때는 막 더뎌요. 아무튼 몸에 살이 찌면은.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원래 사람들이 자기의 몸무게가 있잖아요. 본인의 딱 적정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빼야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 이미 찐 상태에서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 무게는 찾았지만 무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루엣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조금 더 제 마음에 드는 실루엣을 찾을 때까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아침에 좀 자주 해먹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임신했을 때 또 자주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임당 걸리면서 못 해먹었어요. 임당 걸리면서 과일을 못 먹기 때문에 못 해먹었던 건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자주 해먹었던 아사이볼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엄청 간단해요. 요거트 하나 들어가고요. 원래 그릭 요거트 넣었는데 제가 그릭 요거트가 슈퍼에 갔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블루베리 요거트를 사놨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요거트 넣으면 꿀을 따로 안 넣어도 돼서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블루베리가 들어가거든요. 블루베리 한 두 주먹? 냉동 블루베리예요. 냉동 딸기? 냉동 딸기 한 주먹? 그리고 요 아사이베리 분말 인터넷에 팔아요. 또 옛날에 사서 어디서 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이버에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눈대중으로 많이 넣는 편. 이 정도? 이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쌉싸름 맛 나서 그 맛이 좋으면 많이 넣고 맛이 싫으면 조금 넣고. 그리고 바나나? 한 개. 바나나도 맛이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그냥 반 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주유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언 과일만 들어가서 그런지 잘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주스처럼 돼요.
소리가 좀 커가지고 이수를 지금 방에다 갖다 놨거든요. 이수가 좀 놀랄 것 같아서. 이태야 깜짝 놀리지 마. 약간 이렇게 되직하게 되죠? 여기다 원래 견과류나 뭐 바나나 위에 뭐 과일 토핑 같은 거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살도 안 찌고. 옛날에 가로수길에 되게 유명한 아사이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망해서 없어졌나? 한 3년 전에 없어졌나? 3-4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종종 사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없어지고 나서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서 집에서 해먹곤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두 끼 먹어요, 하루에. 일부러 두 끼 먹는 게 아니고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심에 왜냐면 제가 12시부터 3시까지 이수가 낮잠 시간이라서 저도 같이 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 겸 저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침 먹고 점심 겸 저녁. 여튼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그래서 항상 저 냉동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그리고 이 아사이베리 분말 이렇게 항상 구비해놓고 먹어요. 요거트랑. 여러분, 이제 이유식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몇 개는 사놨어요. 턱받이, 뭐 애기 이유식용 식, 뭐 칼 이런 거는 사놨는데 사실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죠. 방금 알리에서 아기 옷이 도착했어요. 바디수트보다 이렇게 위아래 상하이로 나눠져 있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입히기에도 좋고. 이런 티셔츠 두 개 샀습니다. 빨아서. 이거는 얼마 만에 왔냐면 아무튼 이거는 3월 19일 날 시켰어요. 3월 19일 날 시켰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왔죠? 근데 얘가 얼마였냐면 9,000원 8,000원 9,000원 8,000원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엄청 저렴한 건가? 그러니까 알리는 알리에서 사실 때 급한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저처럼
그냥 괜찮네? 이거 필요하니까 한번 시켜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면티 같은 거 이런 거 시키셔야 돼요. 배송이 진짜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안 올 수도 있고. 이거 알리에서 사실 때 사이즈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수는 요즘에 무조건 9개월 9개월짜리 시켜요. 지금 4개월인데 9개월 그러면 좀 큼직하게 맞거든요. 팔 길이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냥 옷만 봤을 땐 되게 커 보이는데 딱 대보면 맞죠? 그래서 9개월짜리 시키면 맞더라고, 이수는. 근데 이수는 좀 큰 편이니까 본인 아기 사이즈를 근데 이게 알리는 좀 실패도 해보고 직구라는 게 원래 좀 그렇잖아요. 몇 번 싸니까 몇 번 시켜보시면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니까. 누가 왔어? 이수? 응? 아빠? 아빠? 아빠빠? 아빠빠빠? 아빠? 아빠? 아빠 퇴근했는데? 아빠빠빠? 이수야 좋아? 발 입고 왔어? 좋은데 숨기는 것 같은데 살짝? 6시 10분 육태 전 이제 육태입니다. 아직 육아 시작 전 마음가짐에서 씻고 오겠습니다. 아빠! 아가야! 엄마는 이제 육태야. 이제 아빠랑 놀아. 엄마는 끝! 아빠 샤워 끝날 때까지만 놀아줄게. 알았지? 오늘 이수 삭발하고 처음으로 핀 꽂아봤거든요? 이수 거의 태어나고 한 달 만에 핀을 꽂았어요. 이수는 아시다시피 머리가 엄청 길고 숱이 많은 채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삭발 당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삭발 당하고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핀을 꽂아봤는데 꽂히긴 꽂히네요. 너 옛날에 머리 엄청 길었어. 알아? 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수가 아무리 잠을 잘 자고 뭐 할만하다고 해도 육아는 어쨌든 힘들어요.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로 Q&A 브이로그 아니면 뭐 근황 토크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Q&A 하려고 질문 받겠다고 올린 스토리에 질문 중에서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 분유 거부. 분유 거부는 그냥 제가 촬영했어요. 촬영했는데 딴 거 없이 그냥 계속 물려봐야 돼요. 한 3일간 저는 엄청 거부하는 거를 조금씩 그냥 물렸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모유를 유축해서 먹여봤고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물지 않더니 이제 배고프니까 조금씩 물고 뭐 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교육은 이수 수면교육은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저희도 신기한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냥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수는 잠을 그냥 잘 자는 아이라고. 저희 뭐 너무 감사하죠 뭐. 혼자 자면서 뒤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수는 잠을 좀 푹 자는 스타일이라서 아직까지 막 자다가 뒤집는 건 잘 모르겠는데 잠들기 전에 뒤집으려고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이제 자면서
뒤집으려나? 아직까지는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그러고 잠들기 직전에 설치면서 뒤집더라고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뭐 근데 뭐 무섭고 그러진 않던데? 저는 이수는 그렇게 되면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나면은 그냥 들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하면 되니까. 뭐 몰라요. 제가 겁이 많이 없는 편인가 봐요. 이게 육아하면서도 자기 엄마 스타일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뭐든지 약간 겁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육아에서도 그런 게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빠져있는 것들, 제가 빠져있는 것들은 이제 이수 재워놓고 넷플릭스 보는 게 조금 요즘에 낙이에요. 넷플릭스 보면서 운동하는 거.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것은 뭐냐, 요즘에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엘리트들이라고 스페인 드라마? 드라마예요. 근데 완전 막장 드라마. 약간 막장 청춘 드라마? 아니에요. 청춘 드라마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스페인 재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화려하고 재밌어요. 막 각종 막장 스토리는 다 나와요. 그냥 시간 때우면서 보는 재미로 보는데 지금 시즌 3개거든요? 근데 시즌 2까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3은 별로. 그래서 지금 3은 5화까지밖에 안 4화까지밖에 안 보고 안 보고 있어요. 뭔가 재미없어서. 지금 최근에 진짜 재밌게 본 거는 이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드라마인데 미니 시리즈예요. 이게 전 되게 길 줄 알았는데 5화까지밖에 없나? 회차가 4개밖에 없다. 제가 이거 왜 재밌게 봤냐면 모르는 분야를 알게 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뉴욕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숙소를 브루클린으로 잡았는데 하시디즘 공동체들이 사는 곳이 브루클린이에요. 근데 그들이 남자들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검정색 정장에 진짜 한여름이었는데 정장에 큰 모자 쓰고 막 애들도 다 그런 복장에 여자들도 완전 무슨 뭐 70년대 완전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3년 전인데 브루클린에서 뉴욕에서 저는 저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좀. 그래서 와 이게 뭐야 친구랑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친구가 아 여기 브루클린에 유대인들 산다더니 우리가 딱 거기에 숙소를 잡았나 보다 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해서 마음은 놓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게 있어서 그런지 이 드라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보고 최근에 이 하시디즘에 관련한 다큐 이 홀로 걷다? 홀로 걷다 이 다큐도 보고 여튼 지금 이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이수 재워놓고 넷플릭스 한두 편 보면서 운동하는 거 그게 제 낙이고 또 이제 이수 보면서는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 아침에는 들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을 틀어놔요. 클래식도 의외로 틀어놓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차분해지기도 하고 이수한테도 왠지 좋을 것 같고 해서 요즘에 뭐 그렇게 제가 빠져있는 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이유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 목욕 아빠랑 다 하고 이제 잘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우리가 꼭 부르는 네. 노래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
잘자이쥬? 안녕, 굿나잇.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요 스태퍼입니다. 이고진? 이고진에서 샀어요. 리셋을 시키고 보통 하루에 50분? 한 번 할 때 50분씩 하고 있고요. 조금씩 쉬면서 해요. 한 번에 완전 50분씩 하는 건 아니고 한 힘들면 조금씩, 힘들면 한 30초 쉬고 계속하고 뭐 이런 식.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오늘은 뭘 봐볼까. 제가 어제 보다가 만 거 이거 그거 뭐지? 그리고 베를린에서 보고 삘 받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요 스태퍼 그 뭐 관절에 안 좋지 않냐 그러시는데 일단은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다 피면 당연히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무릎을 항상 다 피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이런 자세로 다 피지 않고 그냥 허벅지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땀이 조금만 해도 한 20분만 해도 엄청 나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와 함께. 16분? 16분 하면 땀이 요 정도.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소음은 요 정도? 이게 실린더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정도? 이게 처음에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막 기름칠하고 막 여튼 저는 좀 손이 많이 가서 좀 귀찮긴 한데 운동이 많이 되니까 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스태퍼가. 여러분 50분 타면 3000개까진 안 되고 2768개 되고요. 시간이 왜 안 뜨지? 딱 50분 3초 탔어요. 이게 지금 고장 났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뜨는데 여튼 50분 탔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한 30분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탔네요. 중간에 내려올까 하다가 저 한 번도 50분 이하로 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영상 찍는데 포기할 뻔. 겨우겨우 탔네요. 그럼 씻고 나오겠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완벽한 생얼이에요. 근데 지금 운동하고 샤워만 하고 나와서 지금 홍조 완전 적나라하게 보이죠? 지금 이 홍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포레오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포항에서 그 디바이스 사용한 거 보여드렸었죠? 포레오 루나 3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그냥 화장을 안 매일매일 안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디바이스 쓰고 있는데
사실 화장 안 하면 더 피부 안 좋아지는 거 아세요? 혹시? 화장을 안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저는 뭐랄까 클렌징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피지 같은 게 더 잘 올라와요. 특히나 이 코 주변, 턱 이런 데 더 잘 올라와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디바이스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피지 정리도 잘 되고 각질 정리도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홍조 같은 거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결이나 각질 정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바이스를 더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마스크팩 대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포레오 UF라는 제품이고요. 밤용, 데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작은 마스크팩 같죠? 뜯어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마스크팩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에센스를 얼굴에 발라줘요. 그리고 그 포레오 자체 그 앱이 있거든요. 이 앱에 들어가면 제가 디바이스 이미 추가해놓은 게 있어서 이 시작합니다를 누릅니다. 블루투스를 안 켜놨네요. 온열 마사지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피부가 더욱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탄력 있어지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적색 LED가 T소닉 진동과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안색을 더욱 밝게 가꾸어줍니다. 스마트 마스크 트리트먼트가 끝났습니다.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전 한 번 더 할게요. 종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포레오 로고가 위로 향하지 끝. 이렇게 해서 저 그냥 얼굴 피부에 흡수만 시키고 자고요. 데이용으로는 저 이수 100일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데이용으로 하고 갔었거든요. 확실히 화장도 잘 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나 내 피부가 좀 지쳤다고 생각되거나 짧게나마 내 피부한테 힐링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홍조가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립밤만 바르고 머리 말리고 자겠습니다. 네, 머리 말리고 다 시켰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부랴부랴 찍은 저의 브이로그. 원래 Q&A나 저희 근황 토크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냥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오늘 하루 찍어봤는데 분량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오늘 하루 발 벗고 잘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상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네, 오늘 뭐 이수 장난감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뭐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아침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것들 뭐 드라마나 운동 그리고 피부 관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사실 오늘 뭐 제가 쓰는 탈모 샴푸나 기초 화장품 같은 것들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오늘 분량이 좀 많이 나온 관계로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Q&A는 조만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 좀 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